홍기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특권이라는 말씀을 그냥 동맹국으로서 우방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조금 존중해 줄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다 이롭기 때문에 동맹을 하는 건데 그럼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해 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주는 만큼 아마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주장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익은 우리가 FTA를 통해서 지켜주면 되고요. 이익도 없고요. 그건 안보 이익, 미국의 안보 이익은 우리가 동맹을 통해서 존중해주면 됩니다. 물론 우리도 거기에서 안보 이익을 얻고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접목시켜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시너지가 뭐냐. 저는 그건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FTA가 좋은 게 있고 동맹이 좋은 게 있는데 그걸 같이 접목까지 시켜가는 것까지 이해관계를, 미국의 이해관계를 좀, 그게 그 미국의 이해관계, 이해의 이익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을 제가 조금 덜 쓴 것 같은데, 홍기덕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저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 하실 게 있으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시간을 대신 써서. 아까 그 청중에서 말씀하신 건데. 아, 예.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지금 이동선 박사님이 그 아까 그 구본학 박사님이 물어주신 우선순위가 뭐냐,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안보 이익을 철저하게 서로 확보하고 두 국가의 공동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위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작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정책은 저는 아침에 랄프 코사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본학 박사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낭만도 어떤 기대도 모든 미국 사람들은 지난 15년간 북한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가장 다루기 힘든 실패한 국가, 깡패 국가 또 그리고 동족인 한국을 괴롭히는 국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한국의 번영과 통일로 이끌면서 북한을 변화를 시킬까. 그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되도록 랄프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나 또한 스티븐 보스워스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대북 정책의 방향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를 한국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좌파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보보좌관을 비롯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커트 캠블, 데니스 블레어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영어로 egghead,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투어한 사람들이고 한반도 문제를 정서와 더불어 굉장히 투철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실수를 해서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맨날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PSI, 한국이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번 제가 이번 일본을 통해서 여기 한국에 오는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PSI는 이제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정해진 제한된 국가만이 참가하는 그런 특정의 어떤 작전이 아니라 UN 차원에서 범세계적인 하나의 기구로서 격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대량 사살 무기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인터내셔널 디하디스트, 인터내셔널 밀리턴트 이슬라미스트 이런 사람들이 폴리티컬 바이올런스, 크리미널 액터즈 이런 사람들이 장소 A에서 장소 B로 옮겨가지고 팔아먹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한다면은 만약 한국이 UN의 멤버이고 정당한 OECD 국가이고 국가 전략을 가진 중요한 21세기 국가라면은 참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작권 이양이 지금 이렇게 긴밀한 이런 초미의 상황 속에서 다시 어떻게 좀 변화 가능성이 있겠나. 영어로 말하면 it's water under the bridge. 이미 다리 건너 다리 밑을 지나간 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 다시 또 원초적으로 돌려가지고 전작권 이양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파기하고 계속 예전식으로 하자.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시작된 과정에서 미국은 지금 열심히 전작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시간만 지금 계속 잃지 말고 미국하고 동참해서 컨설팅을 해가면서 열심히
전자권 이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 한국이 21세기에 전자권 이양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버틴다면은 아마 미국인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저렇게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주권을 가진 당당한 국가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도대체 정신이 있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남의 나라에 얹혀가지고, 동맹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과 자신이 있을 때 동맹이 격상되는 것이지 매일 미루기만 하면서 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저는 열심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부터 빨리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단지 2012년 4월 며칠이라고 정해진 것은 어떤 때는 결혼 날짜도 재수가 없으면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유연성이 있으니까 그 날짜에 시달려가지고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죽어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잃지 마르시고 두 나라가 열심히, 미국은 지금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 첨예한 문제, 아프간 파병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랄프 코사 또 everybody here, maybe I, Arigoni, all the people attending in this meeting. 아메리카의 그 저기 소위 말하는 정책 위반에 우리가 저기 공헌을 하고 있는 그 오피니언 메이커들,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의 엘리트들은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중요성, 또 그 다음에 한국 국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민감성을 포함했을 때 한국이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이 부당하게 한국에게 압박을 해가면서 아프간에 파병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우를 범한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공간과 여유를 주면서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한국이 스스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약간 어떤 정도 힌트를 주면은 한국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토론을 통해가지고 국민 검증을 통해가지고 국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끌어주는 정도의 압력은 있을 수 있더라도 절대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압력을 안 가해도 은근슬쩍 뒤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말하실지 모르시지만은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1세기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 내부적으로 한국 문제만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우리 인종만 생각할 그런 때는 지나갔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은 세계 12대국의 무역대국 중에 하나요.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해양국가 중에 하나요. 모든 나라로부터 장사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여행국가 중에 하나인데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소위 말하는 그 만마일밖에 떨어져 있는 이슬람교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국내 지향적인 국수적인 민족지향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벗어나서 What can we do라고 생각할 그런 공론을 해야 될 때가 왔고 청와대는 그것을 책임을 지고 공론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와대한테 대한 저의 제언은 제가 아무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남의 나라 중요한 국가의 그 안전보좌 이상에 이런데 감나라 콩나라 말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은 좀 더 토론을 해가면서 의견을 구하면서 진실하게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무슨 명령이 떨어지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다른 뒤로 미루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전술적인 머리만을 가지고 이제는 한국은 21세기 국가 노릇을 할 수 없다. 전략적인 머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좀 일하시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